자, 오늘도 우리 주망대 톰과 제리,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예. 헬스 끊으셨고. 헬스는 못 끊었고요. 11월 1일 날 저희 책이 나옵니다. 두 사람. 그거 대본 수정하느라고요. 아, 두분또 책이 나와요. 예. 갑자기 또 가뿐. 아니, 그래서 서로 수정하느라고 정말, 정말 이번 연휴 때는 마지막 그 교열 받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비밀리에 붙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터뜨리셨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예. 뭐든지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네. 바짝 지금 같을 때 책도 쓰시고 저는 게을러서 이게 막 초고가 지금 쌓인 지가 몇 년째 됐네요. 초고 다 묶으셔서 저희 주십시오. 대표 작가. 네. 아주, 그래요. 예, 네. 김 대표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월요일 날 저녁에 네. 다음 날은 이제 추석이고 한데 네. 어디 뭐 지방 다녀오셨어요? 아니고? 뭐 특별히 간 데는 없었고요. 갈 데는 예. 없었고. 뭐 부르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친가 처가 서울 안에 있는 쪽만 살짝 돌고 그러면서 또 주식 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계속 그 보게 또 되고 돌아가는 시세판. 예, 특히 홍콩 지수 뭐 이거 뭔 이냐 이러면서 쳐다보게 되고. 그래 궁금했던 게 월요일 네. 월요일 날 저녁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걔 솔직히 그 전에 제가 항상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그런 연휴 긴 때 한번 네. 크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네, 그 뒤로는 절대 비중 크게 안 가져갑니다. 비중 네, 크게 안 가져간다. 네. 그래서 일단 일부 생각은 아유 뭐 줄여놔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혹시나 급하게 밀린다 그러면 또 살 생각. 그러면서 또 머릿속으로 막 또 뭐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좀 아빠 이거 하고 놀자 그래도 뭐 괜히 막 하면서 건성으로 하게 되는 거 있죠. 네. 네. 뭐 집에 뭐 부루마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임도 주사위가 다 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 애들하고 네. 뭐 놀아도 놀 것 같지 않은 이런 마인드가 보게 되면 너무 주식에 오리진돼 있구나 이쪽도 생각이 드는데 뭐 다 비슷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래도 그래. 예,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또 아직도 확인될 이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은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네. 한 추석 때쯤부터 연말까지 시장이 뭐 꼿꼿하게 막 진짜 와 간다라고 해서 느꼈던 적은 2020년도 작년. 작년. 네, 이쪽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항상 연말로 들어가면서 뭐 이상한 이슈 들어오고 뭐 또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양도세. 개인 예, 양도세 예, 뭐 예. 얼마 10억 또 규정 여기서 양도세 회피하는 물량 나오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변동성은 크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또 월요일만 봤을 월요일 저녁만 하더라도 그 우리 차 소장님이 했던 말 저는 뭐 추석 이후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했던 그 말이 웽웽웽 거리던데 근데 큰 기회는 또 안 주네요. 네. 기회가 아니 지금 이제 얘기죠. 어느 분이셨지 얼핏 지나가 버렸는데 운영자님 뭐 이러고 나서 왜 오늘은 아재들만 그리고 우리 금요일 주간 전망대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인가 봐.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를 보신 분 같은데. 네. 그리고 우리 저 홍선희 아나운서 이승희 아나운서 이렇게 나오시던 그런 날 김열매님도 뭐 진행하시고 하다가 지금 우리 이제 이 약간 이렇게 아재들만 나오느냐 아재들만 나와서 시큼하이 뭐 냄새 제가 변장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이 좋아요. 아 예 예 좋아요. 죄송합니다. 예. 막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오늘도 두 분은 주식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개그 부탁드립니다. 기대합니다. 네. 언제부터 저희 방송 쓰시고 말씀하시면 쫄잖아요. 준비한 게 다 지금 뭐 준비하셨습니까, 개그? 아니 준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자 오늘은 뭐 들을 거 많아요. 지금 소부장 네. 그거 한번 정리한다고도 했고 뭐 차 소장님은 어쨌거나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다 했으니까 헬스 안 끄는 분이 뭐 준비했겠나 싶기도 한데 자 일단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주간 시황 한번 듣고 주간이라 해봐야 이틀인데 이틀짜리 시황 이틀짜리 시황.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뺄 거 빼고 네. 간략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4주입니다. 벌써 9월 4주. 그래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한 달간 흐름을 비교해 보면 뭐 이거 만들면서 딱 눈여겨본 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렇게 헝다 가지고 난리 쳤는데 왜 중국이 가장 높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또 오늘 또 오다 보니까 헝다 이슈가 또 안 끝난 것 같은 게 지금 미국 지금 선물 밀리고 있죠. 이게 뭐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 안 했다. 네. 네 이런 얘기 돌리다 보니까 또 뭐 시장에서는 또 약간 또 우려감이 크지 않나.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따가 또 다른 분들께서 다 얘기하시겠지만 네. 뭐 이것도 거의 뭐 위드 헝다. 위드 코로나처럼 이렇게 위드 코로나처럼 예, 돼가는 네.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중국은 좀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 뒤를 그래도 바짝 쫓는 게 뭐 코스닥 쪽 그래도 견주한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에 보다 보니까 시장이 한 1시 넘어서부터 코스닥 시장이 또 차익 매물이 쭉 나오면서 또 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인 한계는 있다. 네, 이런 변동성 커지는 장세에서 무조건 또 중소형주도 잘 가려가면서 대응해야겠다라는 쪽에 교훈도 나오는데 그만큼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라는 것들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밖에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다 올라오는데 코스피는 그대로 제자리. 그 갭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한국도 한 3,150 정도쯤 가서 좀 갭을 메꿔주는 자리 정도까지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약간 또 위축되고 있다는 게 오늘은 또 외국인 선물 매도죠. 네. 잠잠할 만큼 하면은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을 또 훅 교란시키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 달 정도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지수 흐름들과 비교해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탄력은 약간 차이가 나죠. 그만큼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측면들이 보이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의외로 지금 노란석의 외국인. 네, 외국인과 개인의 콜라보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기관은 또 여전히 그냥 또 무관심 이런 네. 쪽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무관심. 그런데 코스닥은 또 개인 쪽이 오히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우리 기관은 당분간 네. 시장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나름 뭐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네. 뭐 수급 동향이 됐건 무슨 뭐 시황이 됐건 우리 기관은 뺄까요? 패스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기관 얘기 이제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징그러워 네. 아저씨. 네. 네. 징그러운 애들은 이러고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예탁금과 신용장고 추이를 봤을 때 그나마 이쪽은 살짝 변화가 나쁘지 않은 게 신용장고 좀 꺾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다고 했던 신용장고에서 최근에 뭐 개인 매도세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서 좀 꺾이는데 네. 예탁금이 좀 보강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70조 원대를 향해서 다시 쭉 좀 보강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는 아직까지 좀 답보 상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질은 유동성 측면 쪽에서 질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신용장고 좀 정리되면서 그래도 예탁금이 계속 보강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만약에 시장이 안 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테마나 주도적인 흐름들은 유지가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네. 그런 거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이 상태 돼서 그렇게 많이 오르고 시장을 주도해서 아예 그쪽은 이제 좀 쉬고 네. 다른 쪽이 좀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게 뭐 PR 뭐 30배 50배 이게 앞으로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흐름들과 함께 안전 마진으로 해석하는 현상들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계속 가고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단서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도주가 아직 크게 바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여전히 시장 흐름들을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 뭐 한때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니 또 어떤 충전 기술이니 뭐 이런 쪽으로 또 요즘엔 부품 장비 쪽도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이런 쪽도 다 한번 연관 지어서 흐름들 체크하시되 뭐 소재가 먼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반도체 얘기 갈까요? 지난주에 아니. 그냥 예. 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서부장 바로 가시려고 반도체 서부장 바로 가시려 한 거예요, 지금? 그냥 클릭하다 보니까 밀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궁금한 거. 네. 저기 외국인들이 어쨌거나 이번에 연휴 이후에 자, 어쨌거나 목요일 날 뭐 개장 전만 하더라도 무슨 상승 출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막상 장이 열리니까 지수는 또 밀렸고 그래서 살짝 200일선도 이탈하나 싶었습니다만 어쨌거나 3315 어라운드에 있는 15포인트 그 200일선은 지지했고 네.
워낙에 뭐 월가에서 51선, 101선, 201선 갖고 따져 사니까 우리 201선 지금 나름대로 지금 박값을 하고 있어요. 네. 차트 보면은. 그래 그래 했는데 어쨌거나 추석 연휴 이후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조금 이렇게 우리 시장에 쌓여 있었던 하락 압력을 그래도 생각보다 덜 받았던 외국인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지는데 네. 차 소장님 보시기에 이 외국인 분들 네. 말 곱게 써야지 외국인 분들의 이 매수세 어떻게 좀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외국인들도 출석되는 것 같아요. 출석된다. 네, 외국인들도 출석되는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뭐 앞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다행히도 장이 안 열렸고 네. 좀 긴 연휴를 이제 3일 동안 쉴 수 있었던 여유를 가졌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목요일 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했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이제 되면서 헝다 문제가 좀 일단락 되면서 오늘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조금 보합권에 끝나면서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동안. 예. 그러니까 첫날은 목요일 날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예. 삼성전자 샀고요. 오늘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뭐 뚜렷하게 지금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6위까지 밀렸기 때문에 예. 옛날 같이 카카오를 사든지 삼성전자를 사든지 해서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 그냥 지금은 삼성전자를 목요일에 샀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오늘 산 거에 대한 어떤 연속성과 어떤 뭐 어떤 뭐 연결고리 이런 거는 뭐 읽혀지진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낙폭이 컸다. 둘 다 공통점이라면 생각보다 낙폭이 컸다. 뭐 삼성전자도 7만 전자면 낙폭이 큰 거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 6일 동안 빠졌으니까 오늘 이제 3%대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 헝다 문제도 있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저 인포맥스 라이브에 우리 또 패널로도 나오시고 진행도 하시는 우리 곽상중 진행님, 예. 각도기님. 아 예. 그분이 스스로 그러셨잖아. 그 정치 각도기 채널에서. 네. 그 홀을 갖다가 만드셨더라고. 아. 본인 직접이요? 본인 직접. 네. 일희일비라고. 아. 좀 모른다는 막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벌써 자세가 이래가지고 막 예. 만면에 웃음이 있고. 네. 예. 좀 빠진 날은. 예, 이거 할 때 이게 벌써 이게 각이 안 살아.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좀비처럼 예, 예. 일이 일비인데 그 좀 일이 일비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념무상. 무념무상까지. 아, 예. 뭐 주식이 올라도 그렇고 빠져도 이게 일이 일비 하면은 우리 네. 곽지진장님이 뭔가 네. 이렇게 그 말을 통해서 뭔가 던지려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길게 못 가. 예. 예? 무념무상 정도는 돼줘야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예. 내가 주식으로 한 2, 30년 한다 이렇게 하고 예. 돈도 좀 만져봤다 이래 되는 거지. 예. 어쨌거나 열반의 길이네요. 열반의 길. 네. 미르나 모르겠다. 오늘 네. LNF란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테슬라. 아니 근데 이게 네. 차트는 보니까 완전 막 불 붙었던데. 예. 이게 지금 뭔 재료예요, 차 소장님? 재료가 뭔데? 테슬라 납품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정이에요? 기대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LNF는 그럴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아졌죠. 네. 어떨 수밖에 없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하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LNF, 네.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어허. 포스코케미칼은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연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 양으로 한 10조 원대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 2023년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증설을 해서 충분히 그 정도까지 공급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데 이런 정도로 장기 계약이 막 10조 원 딱 나온다. 네. 그러면은 그 모자란 물량 어디로 갈 것인가? LNF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리포트를 쓰신 분에 대한 뭐 평가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개연성이 네, 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으로 공급하면서 나오는 5조 가까운 물량이 LNF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개연성이 있고 거기다가 또 이 정도 규모로 나오게 되면 SK 이노베이션만 하더라도 이번에 아이오닉 7과 계약을 했었죠. 현대차 쪽으로. 예. 그럼 거기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계산해 보니까 모자란다. 예. 이것도 한 2조 원도 들어갈 것 같다. 예. 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은 추정입니다. 공식화한 거 아닙니다. 추정이다. 네. 그런 가운데 개연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수주 공시가난 상황이 아닌 쪽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 대한 갈망. 지금 2023년도 예상 PER을 보게 되면 네. 소장님 이런 종목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뭐 50배.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 40배. PER이. 네. 그리고 LNF 이것도 2023년. 앞으로 2년 뒤 30배.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다. 에코프로 BM이나 양극재회사 대비해서 싸다. 그래서 올라간 게 오늘 놀립니다. 저는 그 점에 리포트를 미래에서 신했다면서요. 네. 전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미래에서 또 샀겠네.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관련 ETF도 있고 뭐 하 뭐 2차 전지 뭐 액티브 뭐 다 있겠죠. 네. 미래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 네. 그 PER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PER이 높냐 남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하면 요즘은 PG라는 개념을 좀 따지거든요. PEG 뭐죠 그게? 그게 우리가 지금 뭐 새로 들은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거기도 PEG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PER이 50배가 높냐 낮냐 이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배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게 PER이 50배인 상태에서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50%다. 50%씩 늘어난다. 라고 하면 50 나누기 50 하면 1이죠. PEG가 1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게 50%씩 성장을 하게 되는 기업이면 PER 50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60%씩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PEG가 1보다 낮은 거죠. 그럼 저평가입니다. 아하.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Price Earning Ratio고 예. PEG에 그러면은 G는 뭔데? 아, 저는 Price Earning Growth 아까 맞나?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 뭐 아니 그런데 나는 진짜 그래 가끔씩 보면은 신문 기사에도 예. 그런 약자가 있으면은 예. 죄다 컨트롤 V야 C야 컨트롤 C하고 V만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알고 싶은 이게 뭐의 약자인데를 죄송합니다 다음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중에서는 안 보이더라고 예. 또 시작된 버럭 1탄인십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과거 삼성전자의 동학개미 운동이 완전 2020년에 쏠렸던 무조건 삼성전자만 사야 된다라는 개념 동네 아줌마들도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개념 이제 그중에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 무조건 사야 되고 2차 전지 이제 소재 얘기입니다. 소재 단들이 되니까 삼성전자 아직까지 붙잡고 7만 원대 8만 원가요 9만 원가요 물어보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 이제 시대에서 이제 물러난 거고 지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과거 2020년에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2차 전지 이제 완성 업체들이 있었고 삼성전자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흐름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동학개미님 올려주셨어요. Price earning to growth. Earning to growth. 그래서 PEG네. 네. Price earning to growth rate. 감사합니다, 동학개미님. 자, 그리고 책 한 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책 한 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 얘기 또 하시. 자, 그 두 분 진짜 이제 탈고하고 이제 책 나오면은 우리도 여기서 이벤트 막 해야지. 네. 예. 예, 톰과 제리의 첫 작품. 네. 근데 나보고 뭐 추천사 이런 거 써달라 얘기도 안 해? 그 출판사에서 연락 안 갔네? 약간 빈정상하네. 괜찮습니다. 추천사 쓰기에 서문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문에 아마 아이디로 버럭 소장님 아니면 박명수 소장, 아니 이명수 소장님 이렇게 네, 들어가실 겁니다. 예. LNF는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다. 네. 미래에셋이 리포트를 냈다. 미래에셋이 냈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 그 시기 오징어 게임. 네. 이 뭔 게임이야? 옛날에 오징어 게임 안 하셨어요? 오징어 그려놓고. 오징어 그려놓고? 네, 거기 이제 저 대가리서부터 이제 다리 저기 다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뚫고 들어가는. 표현이 참 거시기. 아니 오징어 게임 안 해봤어요? 그 아니, 대가리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야, 아니 우리 저 경상도 영어로 오징어 가생하는 건 있었어. 네, 뭐 가생 게임 뭐 네, 그런 오징어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뭔 드라마예요 이게? 근데 딱 여기서 안 보셨고 채널 안 몇 보셨고. 번에 나오는데? 채널을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셔야 나옵니다. 그게 뭐 넷플릭스 채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넷플릭스. 예예 예. 예, 예. 예, 단독 오리진. 네 오리지널.
근데 또 안 보셔서 제가 그냥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그날 나온 날 그냥 이런 거는 핫하다 싶으면 바로 봐야죠. 본 사람으로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뭐 몰아서 다 보신 거예요? 네, 뭐 얼마 오래 안 걸립니다. 그냥 밤 아홉부다 보니까 금방 가는데 딱 한마디만 드리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게 가장 큰 스포고요. 못 보셨으니까 드리는 얘기고요. 예, 아, 보신 분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뭘 알아야 뭘 얘기를 해. 주연이 누군데? 네? 주연이. 주연이 이정재. 주연? 이정재.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이렇게 쭉 나오시는 저는 그중에서 근데 뭐 공유도 나오고 뭐 이병헌도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저 뭐라고 그래? 카메로? 예, 카메로 나오는데 작심하고 만들었구나. 그렇죠. 뭔가 좀 끌어올리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 뭐 이러면서 작품성은 뭐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품성은 안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냥 막 재미있어 뭐 헬렐레 하면서 보는 스타일 아니야? 아닙니다. 생각보다 좀 날카롭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네, 예.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요. 예. 그런데 딱 봐서는 일단 지금 성적으로만 보게 되면 미국에서 넷플릭스 기준으로 쇼 1위 그리고 전 세계 2위입니다. 까지 찍었다는 얘기는 이게 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징어 게임 미국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모르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옵니다. 징 돌아가면서 스포그만. 이런 게임 미국 사람들 모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보게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이응 세모 이게 이거를 극에서도 이제 거의 그 보초병들이라고 하네. 그 기관병들. 아, 이거 군대 용어인데. 이런 사람들 얼굴에 딱 막혀 있으면서 이런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캐릭터화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이라든가 이런 걸 몰라도 이런 캐릭터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많이 마련했던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즌 뭐 오징어 게임 아직 넷플릭스에서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네. 근데 관련주가 뭐가 있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올라갑니다 막. 없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넷플릭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만든 회사는 비상장이고요. 네. 이 드라마를 만든 회사는 비상장이고요. 예. 네. 네. 그런데 어디가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데 뭔가 개연성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가 콘텐츠 제작사들 이런 쪽으로 뭐 그나마 개연성을 뭐 찾아서 예전에 뭐 미디어플렉스가 10억 투자했는데 그게 연관성 있는 회사가 뭐 쇼박스다, 버키 스튜디오다 이런 회사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쇼박스가 왜 움직여? 넷플릭스가 넷플릭스에 올린 드라마가 가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한류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개연성 이것도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살 게 없으니까. 오징어 게임을 사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만드는 회사가 비상장이니까 문어 게임을 삽니다. 네, 오징어 땅콩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연성으로 오는 그러면 오리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징어 땅콩. 네, 그래서 예. 관련주가 또 오리온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만하겠습니다. 네. 뭐, 초코파이 값도 올린다는데. 더 웃긴 거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 그럼 다음에 한국 드라마가 뭐가 나올까 보다 보니까 10월 15일 날 마이네임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또 드라마가 영화가 하나 또 개봉이 그 오리지널로 또 나오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만큼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증권방송에서 이거는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한번 사봐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잊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18%가 올랐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움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지. 예. 예.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네 진짜로. 예.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러니까. 예. 네. 아, 그러면 쿠키르는 또 뭐예요? 과자같은 거죠. 오리온. 과자가 또 과자다. 그러면 또 오리온이야? 네. 관련주가? 쿠키라서? 시간의 주문을. 예. 쿠키라는 뭔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데브 시스터즈라는 회사의 야심작이죠. 예. 그래서 쿠키런 킹덤이라는 작품이 일단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들이 게임이 가장 주가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흥행이다라고 알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 매출이 얼마, 일본 그러니까 다운로드 순위와 매출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다운로드는 무료다 보니까 네. 무료 순위도 올라가면서 매출도 같이 따라와야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추적하다 보니까 같이 비슷하게 올라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특히 유명 성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숙하고 이런 또 캐릭터가 맞다 보니까 일본에서 성과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쪽에서도 이제 다운로드 수가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매출도 뭐 한 60위권, 40위권 쪽에서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아 이제 되겠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쭉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방송에서는 팔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왜 팔았냐면은 투자 과열 들어오면 또 30분마다 거래됩니다. 예. 전 이게 별로 안 좋아서 팔고 났더니 또 한 20만 원 근처까지 뭐 어제 가더라고요. 갔다가 오늘은 그냥 또 차익 매물 때문에 쭉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앞서 콘텐츠도 말씀드렸지만은 게임 콘텐츠는 흥행 산업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가 아무리 변화가 별게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연결이 돼서 자기 새로운 신규 작품들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부각을 받거나 그러면은 흥행으로 인해서 매출 실적이 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 충분히 이용하시되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잘 빠져나와야 네. 된다. 우리 써머님 이제 우리도 이제 라이브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참 낯익고 이렇게 반가운 저 아이디들이 참 많으세요. 닉네임들이. 예. 그런데 써머님은 그러시네. 김민수 대표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근데 써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여자를 몰라. 여자를 몰라. 모르세요? 혹시 빨개지는 거 보세요. 저 진짜 진짜네. 진짜 빨개지네. 진짜 모르네. 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래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서 빨개진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모르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오케이. 예. 그러면 야 씨 오늘 많이 배웠다. 오징어 게임은 게임이 아니고 드라마고. 쿠키런은 과자가 아니고 게임이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결국은 근데 오징어 게임은 관련주는 없는데 네. 그냥 알아서 막 간다. 아, 근데 오징어 게임하고 쿠키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오리온이다.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근데 우유값도 올랐습니다. 어? 우유값이 올랐습니다. 오리온에서 우유 만드나? 과자도 다 우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유가 들어가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과자값도 올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쪽에 딱 하나 관련이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NEW 뉴가 있는데요. 뉴. 네. 이쪽은 디즈니 플러스랑 딱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또 한 편씩 이상은 공급하겠다라는 쪽인데 이 회사가 저희가 예전에 알던 그런 영화 배급받고 뭐 이런 회사가 아니라 딱 미디어 그룹으로 변신되어 있습니다. 네. 제작사 있고요. 콘텐츠 스튜디오 NU가 있고요. 거기다가 VFX 하는 특수 기술 하는데 OST 하는데 뭐 이게 다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네. 뭐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끼리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해봐야겠는데 현중 예. 상장하고 나서 사흘 만에 30%가 빠져요. 예. 얘만 빠진 건 아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빠졌습니다. 공모가가 얼마였다고요? 6만 원 아니었습니까? 6만 원이었던데 첫날 상장하던 날 뭐 12만 원인가 가고 11만 원. 11만 원 가고. 네. 너무한 거죠? 아니 다들 SNS에서 욕하더라고요.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웃긴 게 지금 현대중공업을 신규 상장이라고 저희는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거래소로 들어온 건데 회사에서 신규 상장이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해요. 이건 분할해서 상장이다라고 굳고 부인을 해요. 근데 뭐 이건 뭐 어찌됐든 회사에서 뭐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현대중공업이 신규 상장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오히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조선주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미포조선 빼고 삼호중공업 상장될 거 빼고 거기는 좀 결이 다르니까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대우조선 중에 구분해서 뭘 투자할 줄 아는 분들은 투자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그룹이 배를 10척을 수주했다. 그럼 그 10척이 대우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조선해양으로 가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익이 다 합쳐서 현대중공업 지주로 가는 거예요? 저 그 구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걸 아시는 분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이제는 저는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떠나보낸다? 예. 네. 저 정말 사랑했거든요, 조선주. 제가 지금 오피셀 제가 하나 생긴 것도 조선주 때문에
프리랜서 되면서 오피스텔 하나 얻은 건데 그렇게 조선주를 사랑했는데 이제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이제 차 소장님이 조선주로 오피스텔을 갖다가 구할 만큼 조선주로 성공을 하셨는데 네. 떠나보내신다. 네. 고함 보내기 전에 그래도 짜장면 한 미기 해야 돼요. 아유 아니에요.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정남이가 떨어져. 예. 아 근데 이거 하신 분들도 지금 다 손해를 보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복구된다라는 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막 그 정도로 그러면 네. 하고 저거는 저기 뭐야 아 카카오 네이버 어떻게 오늘 반등했는데 이것도 외국인이 사서 그런가? 그런 거예요? 카카오는 외국인들이 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10월부터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규제 얘기를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50개였던 계열사가 3배가 늘었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가만 안 둘 것 같고 여권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뭐 규제 골목상권 이런 얘기 나오고 카카오가 미리 이제 3천억이라는 그 상생자금을 내고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뭐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거 철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 그거 갖고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6일 연속 빠지다가 오늘 반등 줬거든요. 근데 결국 반등 중에 3%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카카오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어쨌거나 뭐 장은 잘 버티고 있는데도 네. 오늘 어떻게 질문의 흐름이 보니까 그렇게 막 좋은 질문들은 잘 안 나오네 제가. 이게 또 한 가지 앞서 김민수 대표가 정리해온 표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네. 지금 그 뭐죠 고객의 탁금은 예. 그 추석 전에 70조 찍었다가 60조대로 빠졌다가 오늘 제가 확인해보니까 65조더라고요. 네. 다시 고객의 탁금은 60조대 중반을 확인하고 있고 지금 아까 김민수 대표가 보여준 표를 보면 신용잔고가 빠지잖아요. 신용잔고가 빠지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신용잔고가 저는 개별 종목들에서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대형주에서 빠진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카카오가 6일 연속 하락세, 한국조선해양 빠지고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퍽퍽 얻어맞다 보니까 거기서 신용잔고가 주는 게 아닌가. 근데 신용잔고 해석은 조금 잘하실 필요가 있는 게 대형주로 신용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어야 신용을 사죠. 아 근데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권에서 근무할 때 보면 네. 정말 신용은 개별 종목을 치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네. 대형주도 현재 지금 뭐 신용 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없지는 않겠죠. 근데 네,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그래요. 지금 뭐야? 아 지금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소부장 종목 봐야 되는데 이벤트도 하고 그 전에 예. 지금 NC 소프트를 갖다가 우리 반등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많이 쓸어담고 있는 분위기인가 보던데 맞나요 NC 소프트? 네, 지금 딱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가격은 뭐 90만 원대에서 거의 뭐 절반 빠졌고 네 거기다가 지금 회사 입장은 택진이 형이라고 그러죠. 네 이분이 직접 나오셔서 린지 W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 자사주 매입까지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돌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경기도 오산입니다. 예. 네. 항상 예. 방어는 하되 네. 그 자사주가 흡수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돌릴까요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 자사주 매입 기간 예전에도 항상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할 때 보면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안 빠지고 버텨줍니다. 예. 근데 항상 바닥은 한 번 더 밑으로 밀렸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수급적인 방어 역할을 하되 이게 지지를 할까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또 린지 W가 과금 체계나 여러 가지를 많이 바꾸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모든 걸 바꿔서 유저의 마음을 돌아오게 할 만한 리니지가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여기서 지금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상당히 충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엉망일 텐데 그때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것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카카오는 모아가도 되는데 NC소프트는 일단은 어떤 전략을 그렇게 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린지 W의 흐름들과 혹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충분히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쪽으로 바뀐다면은 그때는 생각을 해볼 그래요? 문제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 작가님이 네. NC소프트 관련해서 살짝 메모를 해주셨는데 네. 제2의 남양유업 우려, 제2의 남양유업이라니 이건 뭔 얘기예요?
아주 극한으로 몰고 가시는 상황. 남양유업과 비교하면 또 좀 섭섭하죠.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벌써 36분이요. 준비해 오셨으니까 우리 반도체 소부장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한번 김민수 대표께서 정리한 걸 듣기 전에 지금 544명이요. 이벤트 한번 하고 갑시다. 큐. 수상님. 아, 그 사이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지금 여러분 좋아요 누를 동안에 아, 좋아요 누를 동안에 이제 그 시간을 좀 벌어야죠. 오케이. 자사주 말씀하셨는데 이거 천대기 전에는 우리 소부장 네, 아니니까 그 사이에 자사주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사주 김민수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자사주가 호재냐 악재냐라고 보면 많은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죠.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본에서 빠지거든요. 네. 자본에서 빠지면 주당 EPS가 올라가게 되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주 가치 제고에 좋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론이에요. 예. 저는 이 이론에 적극적인 반대를 합니다. 음흠. 왜 반대를 하냐면 자사주를 매입할 때 자사주 매입이 있고 매입 소각이 있어요. 매입 소각은 태워버리는 거고요. 그냥 매입은 보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매입했다가 태워버릴 수 없고요. 태워버린다고 그랬는데 안 태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C소프트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자사주 매입이에요. 이거는 소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입했던 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시장에 다시 풀리죠. 그렇겠죠. 그러면 EPS를 그때 다시 또 조정해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자사주 매입은 EPS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 있고 자사주 매입 신탁이 있습니다. 네. 매입은 뭐냐면 네. 직접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사겠다. 100만 주 사야 돼요. 예. 죽었다 깨어나 사야 돼요. 100만 주 매입 신탁하면 한 주도 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 신탁은 증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증권사 네가 알아서 요 밴드 내에서 사서 사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탁에 속지 마세요. 신탁이 나중에 보면 자산주 매입 100만 주 했는데 우리가 50만 주만 사고 50만 주는 다시 돈으로 갚는다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샀다라든지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볼 때 무조건 자사주 입고로 주주 환원 정책에 좋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자사주 소각이냐 매입 신탁이냐 직접 매입이냐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이 사전 공시와 다르게 또 이사회 결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한 회사들은 일단은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죠. 이를 소각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거 엄청난 호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라그룹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한라가 우선주랑 같이 소각을 네, 해버리죠. 이것도 매년 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은 한라 특히 한라홀딩스 이쪽은 또 2차 전지 쪽과 같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밀리면 자리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이게 진행하랴 채팅방 뭐 어떤 글 내용들이 올라오나 이것도 보랴 이카다 보면은 나 이거 꼭 이 주말에 한 두 번 더 들어야 내가 완전한 이해가 되겠더라고. 네네.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967인데 이어서 우리 자존심 꺾고 이어서 소부장 종목 까야 되나 천이 아직 뭐지 안 갔는데 그 전적으로 버럭 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시키면 합니다. 시키면 한다. 네. 그래도 967인데 해야죠. 네. 4,800명 가까이 보시는데 천이 안 나오네요. 좋아요가. 이게 안 좋은 프로야. 아 그래도 반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1천 나왔다. 1천 나왔다. 자 소부장 갑시다. 네. 자. 바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지금 준비를 했다기보다 보여요? 네 혹시 저게 우리 자료실에서는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네,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 지금 화면에 예. 조금 예,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면 된다라는. 네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브로커리지 또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나름 이코노미스트 정도는 해주세요. 네. 아, 소장님 말고 차 소장님. 아, 차 소장님. 버럭 소장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제가 어떻게 감히 거기다 됐고. 예, 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정확한 거는 반도체 관련된 뭐 애널리스트가 훨씬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그러시겠죠. 다루시겠죠. 네. 오, 딱. 저희 연불리 증권사에서 나왔네. 네,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 반도체 네, 자료실에서는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네. 우선 개요만 들으시죠. 네. 네. 그래서 뭐 무슨 전국 공정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된 이 공정 얘기 이런 거 드리는 거는 제가 애널리스트라는 얘기군데 전혀 그런 생각 들지 않고요. 네.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뭐 3프로 이런 데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게 지금 이 공정 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제 서브 장비라고 하는 쪽에서 의외로 성과를 내고 앞으로 기대를 내는 쪽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는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회사가 플라즈마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영향력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죠. 그래서 네. 반응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삼성이 이번에 3차 반도체 회의 미국에서 하는 쪽에서 들어가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 확정 짓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장비 쪽에서 이 서브 장비 쪽에서 흐름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진공펌프 에로티 베큐 네. 그리고 웨이퍼 이송 장비 사이맥스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지켜보시고 또 칠러 스크러버 같은 경우 특히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해 가스 관련된 쪽에서 제거를 하는 흐름들인데 하도 이제 탄소 그 CCU라고 그러죠. 탄소 포집 기술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술만 조금 더 확대시키게 되면 그랬을 때 부각받을 수 있는 회사 GST입니다. 이쪽은 한번 언급드린 종목들 그냥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자리 봤는데 아마 말씀드린 종목들 지금 다 엉망입니다. 자리가 축 처져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또 매기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데 혹시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 실적 괜찮다 그러면 또 테마가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여기 증착 쪽에 대표적인 회사 주성 엔지니어링. 공매도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 좋은데 이번에 태양광 장비 유럽이나 러시아 쪽으로도 계속 잘 나가는데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때문에 좀 진둘린 게 아닌가. 이것만 해소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제자리 찾아갈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전공정 장비 쪽에 최근에 뭐 동진 세미캠 움직이고 여러 가지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가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은 블랭크 마스크 쪽의 SNS텍. 펠리클 쪽의 FST 이쪽은 EUV 공정을 통해서 이 두 회사 공통점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입했습니다. 음흠. 그런 쪽에서 앞으로 너네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EUV 공정 쪽에 중요한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겠다라는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 두 회사는 꾸준히 추적하시면서 매매 자리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예전에는 후성 참 좋아했었는데 이만큼 오르다 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아, 네.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래도 원익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아, 지금 자리는 별로입니다. 지금은? 다들 축 처졌는데 그 중에 하나 원익 QNC 이쪽은 세종부터 식각 쪽에 이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쪽 그 SI 쪽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쿼츠라고 그러죠. 네, 이쪽을 예. 활용하게 되면은 실적 괜찮은데 생각보다 좀 더딘 회사다라는 쪽에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후공정 하겠습니다. 후공정 하면 다 아시다시피 오셋이라고 하는 후공정이 뭐예요?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입장으로 설명하게 되면 웨이퍼 제조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공정까지 다 마치면은 딱 이제 어떻게 되면 가공된 웨이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절단하고 테스트하고 패키징하고 하는 나머지 후반적인 작업들 이거를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애널리스트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누는 거지 뭐. 생각보다는 좋다는 겁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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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냥 종목 보고 있는 종목들만 강하게 또 이게 체크할 포인트를 이게 전부 지금. 박스 안에 들은 게 회사 이름들이죠. 그렇죠. 네, 공정과 회사가 다 이게 전부 상장사들이에요? 네, 이렇게 많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원에 삼성전자 가보셨습니까? 지나가다 자주 보죠. 그렇죠. 그 보면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건물들 보이는 게 다 저런 회사들. 다 연결돼 있죠. 그렇겠다. 또 예, SK하이닉스 곁에도 다 있고요. 그래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한미반도체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게 마이크로소 절단 쪽에서 상당히 기술력 있고 괜찮은데 지금 주가는 많이 좀 위축돼 있고 그중에서 또 레이저 마킹 쪽도 강점이 있죠. 그 회사와 이오테크닉스 장기 실적 관련된 쪽에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고 관심은 있는데 주가는 좀 처져 있습니다. 이런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테스트 패키징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회사 많은 상황들인데 그래도 딱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흐름들 잘 추적하시면서 어떤 좀 밀렸다 싶을 때 들어갔다가 근데 이쪽은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거의 흐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딱딱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 한번 수익 확정 짓고 다시 기회 나오게 되면 또 사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 테스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DDR5를 통해서 이 PCB 반도체 보드 관련된 쪽에 변화 꾸준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 보게 되면 계속 조정받다가 심텍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변화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쪽은 그래도 정해진 미래고 DDR4보다는 DDR5가 뭐 당연히 효율도 좋겠지만은 더 좋은 거는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예. 그러면 훨씬 더 어떤 메모리 업체들이나 이 보드 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쪽인데 해성 DS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자동차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력 쪽에 그나마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한번 시세가 나올 때는 또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살짝 올라온 상태여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다시 한번 자리 맡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우선 생각은 네. 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 많은 종목들을 갖다가 다 일일이 어떻게 뭐 재무제표를 갖다가 살펴본다든지 하겠으며 그러다 보니 그냥 뭐 네이버 검색에 또 네이버가 나오네. 그냥 기사 하나 뜨면 그냥 우르르 뭐시 일단 잡고 보자. 뭐 이런 어떤 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 많은 종목 가운데에 재료나 모멘텀하고 연결해서 과연 그 세력들이 어느 저 중에 저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이 과연 승운을 입을 것인지가 참 어렵다. 그렇다면은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아픈 거냐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표를 갖다 인쇄를 해서 저 붙여놓고 다트 게임을 하면 하지 뭐 던져가지고 꽂히는 종목을 사지 뭐. 그것도 오징어 게임 아 그거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소시적에 그랬던 건데요. 그냥 저거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정 보고 특히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강 있죠. 화학도 쭉 이제 나프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공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문송한 저희 입장 쪽에서는 문과는 이해하기 참 힘든 단어들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 회사가 뭘 하고 이런 밸류 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이제 머릿속에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돈 버는 일입니다. 예. 이거 다. 예. 공부해야죠. 예. 네. 그래요. 지금 뭐 세력의 승은을 입은 저 아까 승은이라고 발음했는데 지금 어느 분이 이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거 성은이 아니고 승은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 아까 승은이라고 예. 얘기한 거예요. 세력의 그 승은을 입으려고. 원래 경상도 분이라 이게 발음이 좀 셋이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듣는 버럭토장에서 우리 셋 중에 그래도 죄송합니다. 우리 셋 중에 그래도 서울 터베기시라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아유 저기 알겠어요. 저 종목들 참 공부할 게 많아지네. 우리 조금 희미했던 거는 우리 자료실에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헬스도 안 끊으셨는데 약속도 안 지키신 우리 차 소장님 준비하신 거는 다음 주에 네, 있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왜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왜 저리 삐리해? 그리고 지금 유럽도 지금 계속 장이 개장 초보다 좀 밀리고 있어서 또 이 우리 곽상정 지부장님 호가 생각난다니까 비루 나오신 이놈의 시세표를 시세판을 보고 있으면 계속 일희일비하게 된다니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저 체격을 유지하시는 우리 차 소장님은 정말 무념무상 단계까지 가신 것 같아. 존경합니다. 그래도 일희일비하는 거 보면서 게임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이제 법정수님이 쓰신 책 제목이죠. 뭐 시세 보면서 1회. 너네 그래라. 한번 네. 일기 일회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